야고보서 3장. 내 형제들아, 너희 중에 많은 자들은 선생들이 되지 마라. 이는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. 이는 우리도 많은 일들에 넘어지니, 만일 누구든지 말로 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으로 또한 온몸에 굴레를 달수 있는 사람이다.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들의 입들에 굴레를 달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들의 온몸을 조종한다. 보아라. 또 배들이 또한 크지만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해 몰아지기도 하지만 작은 키에 의해서 사공의 시도로 그가 원하는 곳으로 조종된다. 이같이 또한 혀는 작은 지체이나 또 크게 자랑한다.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불사르는가. 또한 혀는 불이다. 불의한 세상이며 이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며 인생 행로의 바퀴에 불 지르며 또한 지옥에 의해서 불붙는다. 이는 모든 짐승들, 새들, 기는 것들의 피조물과 바다에 속한 것들은 길들고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다. 그러나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이것은 쉬지 않는 악이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다. 이것으로 주님과 아버지를 송축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니 같은 입에서부터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. 내 형제들아, 이렇게 이것들 같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. 새무리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 되겠느냐? 내 형제여,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소금 물이 단물을 낼수 있겠느냐? 너희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또 이해력이 있는가? 온유한 지혜 안에서 그의 행동들을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여라. 그러나 만일 쓴 시기심과 너희 마음의 이기심이 너희에게 있으면 진리를 대항하여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. 이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육체적인 것이며 악령의 것이니 그러므로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 거기에는 무질서와 또한 악한 행위가 있다. 그러나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거룩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관용하고 순종하며 긍휼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들이 있으며 편견이 없고 외식이 없다.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평 가운데 심겨진다.